할렐루야. 네, 번개탄TV 찬양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정말 주님을 또 높여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일어나셔서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기대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네 주 이름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걱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그런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또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이 우선되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나의 환경이 우선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무엇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하던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일이 우선시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뭐 어떤 것이든 지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나의 일과 나의 환경을 우선시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과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중심과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은 하나님 너무나 거짓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중심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또 더욱더 나아가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번개탄 TV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각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번개탄 TV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세운 비전 선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 세대를 세워가는 정말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청년 선교, 군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다세운 비전 선교회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형제들이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섬겨주셨어요. 네, 우리 충남 청양에서 또 서산에서 또 우리 일산에서 그리고 또 경기도 광주에서 또 서울에서 인천에서 또 저 멀리 부산에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세운 비전 선교회는 특별히 이 군선교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을 섬겨 나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찬양팀으로 섬겼던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찬양팀 정말 군대에서 열심히 군인교회를 잘 섬겼고 또 저녁 이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군선교 현장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리고 복음화시키고 세워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가 노래 부릅니다. 정말 귀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청년의 때에 정말 너무나도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랴, 또 나의 삶을 영위하랴, 또 무엇보다도 나의 미래, 정말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하여 정말 하루하루 수고하고 고생하는 많은 청년의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자 누가 있는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향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 지금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다세운 비전 선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 세대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정말 군선교, 청년선교,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전역하고 나서도 군대를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 선교회가 또 군인교회들을 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에도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 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로 썩어 땅에 묻혀 또 그 가운데서 역사되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믿음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무도 가지 않고 또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군선교 현장을 위해서 저도 군생활하고 전역하고 그곳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도 이 길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데 정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게 주어진 앞날을 그 미래를 볼 때 너무나도 막막하고 정말 고난의 길이거든요. 고단한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하나의 삶으로서 오늘도 저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청년 선교, 군 선교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황금 어장이라고 했던 그 곳을 향하여,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군 선교는 황금 어장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많은 남성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60만 장병에서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 장병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섬겨 나아감에 있어서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지역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군선교회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지역 교회들, 많은 지역에 정말 다음 세대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에는 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청년들이 그 교회들을 섬겨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청년들이 그 지역교회로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의 씨앗으로 또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군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군대의 많은 청년들 정말 군대에 와서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고난의, 아픔의, 슬픔의 연단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야 옛날 군대랑 지금 군대랑 비교가 되냐, 하,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라떼 때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그 군인교회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 군대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지금 군생활하는 지금 이 시간이 이 부대가 가장 힘들다라고 여기는 곳이, 여기는 자들이 바로 지금 군대에 있는 청년들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 한국의, 대한민국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전역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주역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전 세대가 산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없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우리 세대를 세워가는, 전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군선교 현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선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저 땅끝까지, 저 먼 해외까지 나아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군 선교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외 선교 너무 중요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땅끝,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는 그 자리. 너무나도 가까운 곳이 우리의 땅끝 아니겠어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주변의 친구들,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아직도 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 땅끝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썩어져서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우리는 나누고 증거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돼요. 특별히 이 군선교 현장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청년 선교를 함께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다세운 비전 선교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된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를 뭐 세우고 확장시키고 또 뭔가 이 선교회 이름으로 뭔가 무엇을 이루고자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선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각자가 섬기는 그 지역에서 그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향하여 정말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보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단체예요. 우리 선교단체가 지역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군인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이후에 지역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섬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세운 비전 선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많은 일들과 스케줄들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있어요. 충성하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어요. 그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우리를 한 알의 밀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땅에 떨어져 그 밀이 썩어지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고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알의 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 알의 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나아가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청년 선교회, 군 선교회 또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우리 다세운 비전 선교회 우리 선교사 형제들 네 정말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먼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무급으로 네. 섬겨주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그들도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한국교회가, 지역교회가 이 군선교 현장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섬겨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데 주저없이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목회자에게나 어떤 사명자에게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도 된다, 걸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걸어가면 복받고 걸어가지 않으면은 그래,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걸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잠시 눈을 들어 우리 군선교 현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선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자녀들이 군대에 갈 때 군대에 대한 마음을 품거든요. 네, 이 군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군대를 보낸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군선교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군대를 전역하면은 그 마음이 시그러들고 떠나버리더라고요. 아,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어가고 정말 다음 세대 정말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안타까운 마음만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선교 현장을 바라볼 때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번 2024년도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8,500여 명의 많은 장병들이 그 자리에 모였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청년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군대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군대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또 많은 청년들이 지역교회가 참여해서 결연하는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결실들이 그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아, 군선교. 정말 그 군선교 현장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참여하고 또 그 지역교회들이 함께 군선교를 위해서 동역하면서 또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또 각 지역마다 전역하기 전까지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또 전역 이후에 지역교회까지 이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제장이 바로 이번에 열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청년 선교를 향하여, 군선교 복음화를 위하여 많은 지역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를 했어요.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다음 세대
그 청년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이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함께하는 지역교회들이 참여하기를 너무나도 소망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정말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군성교 현장에 있는 그 청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땅끝 가운데 우리가 땅에 썩어 떨어져 썩어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상기 구국성회와 더불어서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또 번개탄 TV와 함께 군성교를 알리는 시간들을 가졌었잖아요. 그때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정말 군성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성교에 참여하고 군성교 현장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자 하신다면은 함께 동참해 주세요. 연락해 주세요. 함께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많은 우리 군종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군선교사님들이 육해공군 해병대 많은 부대들을 계속해서 섬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역부족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한두 명이 붙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그 영혼을 살리는데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다세원 비전 선교회, 우리 선교회를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도 그 길을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알의 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 어떻게 우리가 섬겨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나라를 품고, 군선교 현장을 품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품고,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여 그 길을 걸어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이제 7월 마지막 주에도 또 우리 교회 또 전방에 있는 부대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또 어느 교회가 참여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20여 명의 청년들이 와서
우리 귀한 장병들을 섬겨주세요. 또 8월 말에도요 이 군성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30여 명이 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함께 아울리치로 참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교회에서 많은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또 다른 곳곳의 군선교 현장에 마음을 두고 그 현장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그 군선교 현장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군대가 남자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네, 여성분들도 이제 군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군들이 있잖아요. 비록 간부들이지만 병사들은 용사들은 아니지만 우리 또 많은 여군들이 또 군 현장에 들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또 군무원으로 또 많은 군인 교회에 군부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군대 하면은 남자들만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만 있으면 또 어때요? 그 남자들이 나가서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요. 또 그 여자친구와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그 군대에 있는 남자 한 명을 복음화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거, 그것이 그 한 영혼만을 위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군대에 들어오는 많은 청년 장병들, 약 신병교육대대, 육군훈련소 외에 전방에 있는 그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하는 그 장병들이 약 200명, 2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기수에. 그 기수에 들어오는 200명, 250명의 그 청년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야기로만 그칠 건가요? 그러면은 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너 내가 구원한 걸로 그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 군성교 현장에 있는 그 청년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또 군 간부들 남자 여자 또 군인 가족들 자녀들 그들을 우리가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 군선교 현장 해외 선교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해외 선교하면서 군선교도 열심히 합시다. 군선교도 열심히 합시다. 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야 됨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해외에 가서 오지에 가서 그 한 영혼을 복음화시키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고 감격이고 축복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그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청년들, 군선교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군선교 현장을 향하여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머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걸어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쇠하여져 정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처럼 움직이지 못할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들, 바로 지금의 청년 세대 아닐까요? 다음 세대들 아닐까요? 그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통일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통일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통일한국을 복음적 통일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새 시대를 다음 세대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선교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끝 군선교 현장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알에 밀이 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그 군선교 현장에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한 알에 밀이 되어 희생하고 헌신하고 썩어질 때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그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 군성교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들, 그 자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섬겨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곳, 군선교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군선교 현장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들, 먼저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청년 선교를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의 밀로, 한 알의 밀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지고 이 땅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썩어지리니, 우리 이 밀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군선교 현장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역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군선교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역교회들이여, 한국교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청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지역교회, 많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군선교 사명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선교적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세워가는 그 귀한 사역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군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군선교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그들의 영혼을 살렸을 때, 그들의 영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무장했을 때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며 이 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나라의 주역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 주역인 군선교 현장에 있는 그 청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군선교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군선교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무장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대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군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군정 목사님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선교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 통일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선교 현장에 있는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군 부대를 세워가고 섬기고 또 그 부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통일한국이 허락되어지는 그때에 그 믿음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북한 땅을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북한을 품고 그 지역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음적 통일 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군선교 복음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군부대 그 군인교회들은 그 군부대 군인교회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역해서 지역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또 새롭게 또 군부대를 섬겨 나아가는 그 많은 다음 세대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들어가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주님의 자녀들 더욱더 많이 세워져서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그 통일한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역들이 바로 군대에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선교 복음화를 통한 복음적 통일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향한 그 시선이 머무는 군선교 현장에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또 우리 선교회와 또 다음 세대 주역인 우리 청년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향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땅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많은
영혼들이 있는 군선교 현장에 우리 모두 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군선교 현장에 있는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지역에 돌아가서도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군대를 품고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통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군선교 현장에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 세대를 세우는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도구로 하늘의 미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우리를 하늘의 밀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그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군선교 현장에 그 영혼들 가운데 떨어져 그들을 복음으로 씨앗이 일어나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까지 맺어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또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위해 세우신 이 번개탄 TV와 다세운 비전 선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많은 군인교회들 머리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오른 대로 돌아와서 빛을 주네. 빛으로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힘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감사합니다.